스타 레드 카펫. 30년 전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두 사람은 알았을까요? 나랑 분식집 가서 같이 떡볶이 먹고 있는 이 친구가 나의 동료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힙합 듀오가 될 거라고 말이죠. 자, 이분들이 없으면 지금의 K-힙합도 없죠? 대한민국 힙합의 자존심, 다이나믹 듀오 추파타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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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뭐 다이나믹 듀오는 다이나믹 듀오예요. 이런 거 없었나? 예전에도 없었나? 도저히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치 그치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그때는 또 살짝 또 약간 어린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유치해 보인다 이랬지만 이제는 진짜 어떤 그 대부로서 대부.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뭐 이런 거. 아, 그 비슷한 게 우리가 저희가 누구?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누구? 다이나믹 듀오. 그럼 우리가 누구 했어요? 제가 네. 다이나믹 듀오 할게요. 네. 하나, 둘. 우리가 누구? 다이나믹 듀오. 웰컴, 웰컴. 반갑습니다. 작년 네. 8월에 보고 7개월 만에 다시 만났는데 야 무슨 7개월 만에 다시 만났는데 여기가 단골이라는 둥 뭐 여기만 나온다는 둥. 근데 그래도 라디오 네. 프로그램 중에 제일 저희 자주 오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네. 너무 반가워. 네. 내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알죠?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안부 전했어요? 와이프한테? 네, 안부 전했습니다. 예, 예. 우리 최자는 네. 늘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쩜 이렇게 또 연예인 몸매 얼굴을 유지하는지. 예? 근데 뭐 좀 쪘다 빠졌다는 하는데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에. 어머 우리 인사 안 했다. 아 맞다. 인사해 주세요. 네. 개인 인사. 아 네. 안녕하세요. 다이나믹 듀오 개꼬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꼬. 네. 네. 안녕하세요. 최자예요. 최자. 와. 진짜 뭐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러니까 먹으려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거구나.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너무 멋지지. 먹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예, 그냥 맞아. 먹기만 하면 진짜로 한도 끝도 없이 커져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개코는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최자가 이제 워낙 많이 좋아하고 이러니까 괜히 소식가로 보이는 거지만 좋아해요? 소식가가 맞는데 먹는 걸 좋아해요. 네. 되게 예민하게 맛있는 거 확실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예. 좋은 걸 먹으려고 하고 근데 조금 먹어요. 조금. 저랑 같이 가서 다 재밌게 먹는데 보면 먹는 양 자체는 그러니까 2인분을 시키면 딱 맞는 게 제가 1.5인분을 먹고 먹으니까 개코가 좀 그냥 1인분보다 조금 적게 먹는 것 같아요. 개코는 딱 이제 양이 차면 숫자를 딱 내려놓는 저는 완전히 내려놓는 아무리 맛있는 게 계속 나와도 그냥 제가 배부르고 딱 행복한 상태로 집에 가는 게 좋아가지고. 아, 그래. 가끔 저희도 진짜 좋은데 초대받아가지고 막 1년에 한번 먹을 말까 말까 하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도 이렇게 딱 먹다가 아, 나 지금 이미 너무 행복하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건 네가 먹어. 너무 너무 고급스럽다. 네. 고급스러운 거 우아하다. 우아한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막 그런 비싼 데 갈 때 있잖아요. 예. 가면은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그 너무 힘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맞아, 힘들죠. 오히려 막 후회되고 예, 불행해지는 느낌 예, 배가. 예, 예. 근데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불행하기까지 하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 앞으로는 딱 내가 맛있을 때까지만 딱 먹고 아니, 우리 좋은 기억을 남기자. 행복이 연장될 줄 알지. 네. 계속 먹다가 이게 불행이야. 내가 너무 불러. 너무 불러.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언제 여길 또 올 소냐. 네. 그렇죠. 그렇잖아. 언제 네. 이런 게 있을 소냐. 저랑 개코는 그래서 같이 팀인 이유가 딱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개코가 남긴 걸 제가 딱 먹었을 때 저는 딱 배부르고. 원래 그 음식 궁합이 있잖아요. 네. 누구는 식빵 안을 좋아하면 내 남친은 식빵 헤드를 좋아하고 나는 날개를 좋아하면 네. 이쪽은 닭가슴 좋아하고 네. 뭐 이게 맞아야 되는데 둘 다 뭐 나도 날개 너도 날개 이러면 맞아. 오래 못 가요. 둘은 이제 양적으로 맞는 거죠. 네. 근데 저도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건 또 잘 맞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개코에 그런 걸 담고 싶기도 하죠. 아 여기서 멈출 수 있다니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대단한 건데. 근데 그게 뭐 전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먹을 때는 차라리 편하게 먹고. 아니 그런데도 막 이런 예, 외모를 유지하면 아, 예, 많이 먹죠. 예. 그래서 일도 많이 하는 거예요. 공연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맞아. 자.
오늘 선물로 커피 두 잔 쿠폰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이내믹 듀오 두 분이 사연을 소개하다가 선물 드리고 싶은 분 있으면 이분 커피 두 잔 쿠폰 훨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소개해 주세요. 08 오하나님이 난 다이나믹 듀오라고 쓰고 힙합의 신이라고 읽는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가 지금 거의 나왔네요. 거의 나온 거예요? 아직은 못 드려요? 이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되게 좋은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커피 바로 쏴야죠. 자. 예 아니에요 개콕?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해요? 다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예. 예 드리시죠. 좋아요. 그러면 예 공팔오 하나님 커피. 네. 예. 자 윤정호 씨가. 네 다두 형들 왜 안 늙어요? 왜 저만 늙어요? 밀폐용기에 주서 주무세요. 아 요즘은 또 이런 말이 있구나. 밀폐용기. 밀폐용기. 그래. 방부제 다음 네. 용 그거네요. 네. 자 드립시다 이분도. 아니 근데 드리는 건 좋은데. 아 두 잔밖에 없나요 예. 지금? 아니요. 계속 드려요. 예. 네? 드리는데 윤정원 씨. 그러니까 왜 안 늙어요? 그거는 저희가 누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네, 것 같은데요. 누나한테 들어야 되는. 그러면 먼저 얘기해 줘봐요. 나도 내 거 얘기해 줄게요. 저희는 또 좀 일찍 늙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일찍 20대 늙어서? 이미 그때 저희 사진 보시면은 아, 초등학교 사진이랑 똑같은데? 초등학교는 이미 그때 좀 많이 네, 노화가 좀 빨리 와가지고 네. 근데 왜 확실히 이제 물론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또 그런 것 있지만 또래들 보면 엄청 이렇게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격차가 있죠. 그죠. 완전히 또 그분들은 그분 그 자리에 맞는 외모나 네. 옷을 입으니까 오히려 한 5년에서 10년 전에는 격차가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또 만나면 지금도. 또 비슷해요. 왜냐면 요즘에 또 이제 그런 직장인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루밍을 하는구나. 네, 관리를 하니까 다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하더라고요. 네. 최자는 더 젊어졌어요, 확실히. 그런가요? 그치. 오늘 좀 약간 바르고 와가지고. 저희 요즘에 이제 셀프로 바르고 다닙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예전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막 음악 시작할 때 우리 봤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굉장히 옷에 힘을 줬던 것 같아. 아. 그렇죠. 그죠. 그때는 항상 수트 입고 추구했던 멋이 좀 더 있었는데. 그 저희 이제 요즘엔 더 편한 게 좋은 것 같아요. 편한 게 맞아요. 나도 이게 편한 게 좋은 거야. 입고 있는 것 자체로도 에너지 소모가 돼서. 맞아. 자 수정님이 오빠들은 린스 안 해도 되죠. 프린스니까. 저는 실제로 좋아, 실제로 좋아. 린스 안 해도 됩니다. 아 정말. 린스를. 전 세수할 때 그냥 같이 하니까. 샴푸는 써? 샴푸 쓰지. 샴푸 쓰는구나. 원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아재 개그라 그러나 이런 거 좋지 않아요? 그죠. 이런 거 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 나도 좋아.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예. 시대가 지날수록 더. 오빠들은 린스 안 해도 되죠? 왜요? 프린스니까. 좋네. 이분도 커피 쏩니다. 예. 네. 자 3202님이 저는 개코님 팬, 아내는 최장님 왕팬이에요. 작년 11월 콘서트도 함께 갔어요. 아내 벨소리가 10년 넘게 다두의 죽일놈입니다. 저 죽일놈 되지 않게 아내에게 평생 잘하라고요. 그럼요. 예. 커피. 예, 커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내분이랑 또, 맛있게 드시라고. 같이 드시게. 네. 자, 3284님. 네, 다듀오 데뷔 20주년 그리고 10집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대학원생 딸이 무지 짠순이인데 다듀오 앨범 전부 소장하고 있고 두 분이 공연하시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다듀가 한우보다 좋다네요. 다듀 한우 뭐 되게 배러된 한우. 네. 커피 가야죠. 커피 가야죠. 이번은 네, 한우 드시고 또 그 저 입가심 하셔야 되니까. 네 커피 드리겠습니다. 와 한우보다 좋은 게 있다니. 야, 네. 야 데뷔 20주년 그리고 10집 앨범 발매 축하 정말 뭐 우리 한국 가요계 역사에도 진짜 기념비적인 일이죠. 이렇게 20년에 한결같이 잘 나가기가 쉬운 게 아니지 않나? 그렇다기보다 20년 동안 팀 멤버가 바뀌지 않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네. 그 예. 점은 저희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바뀌지 않았을 뿐더러 계속 너무너무 다이나믹 듀오니까
아. 저희 이렇게 칭찬에 뭐 어떻게 대답을 할지. 나 칭찬이 아닌데 그냥 팩트인데. 네, 민망해 하는데. 네, 운이 되게 좋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저희는 작년도 네. 그렇고 왜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운이 오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두 분이 대단한 사주와 궁합. 네. 그러니까 약간 10년 버티면 선물 한 번씩 주는 느낌 있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좀 아 이제 좀 와 우리 새로운 거 내고 싶은데 새로운 거 띄우기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알아서 터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될라니까. 아니 이제 우리 피식이들이랑 다디오에게 많이 하는데. 아, 그 형 장난 아니라고 막 그 성공의 그 실체가 뭐 이런 거 성공의 실체 그래요. 네. 그 20주년을 맞아서 다이나믹 듀오의 10집 앨범 파트 3가 공개되면서 드디어 다듀의 정규 10집 앨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빵빠레.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2파트 나오셨을 때 나온 앨범이 파트 2였고 이번에 이제 파트 3까지 예, 다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게 이제 예정에 있었던 거죠. 플랜이었죠. 원래 작년에 세적으로 나눠서 원래는 작년에 파트 3까지 다 내기로 했었는데 또 스모크라고 그래서 다른 곡이 엄청 잘 되는 잘 바람에,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거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예. 그거 일단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앨범은 좀 왜 이렇게 막 후다닥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천천히 내년에 뵙시다 하고 올해까지 작업을 했는데 작업이 되게 안 나오다가 사실 새 곡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아예 해를 넘겨가지고 편하게 하니까 뭔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곡이 됐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다섯 곡을 추가해서.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쉬니까 나왔다고. 아,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걸 동시에 막 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 다한테 악영향을 예. 미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애들인 것 같아요. 야 어때요? 개코도 동의해요? 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스모크랑 에어 활동을 좀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1월 올해 1월 2월 때 좀 쉬었어요. 쉬니까 확실히 작업이 잘 되긴 하더라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느낌? 그렇지. 하고 싶어서 기한이 해야지. 기한이 있어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이나믹 듀오 새 앨범 Two Kids on the Block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앨범 첫 시작이 드라마 때문이었다고? 그죠. 되게 거창한 이야기긴 한데 아는 드라마 제작자 형이 같이 술 마시다가 야, 니네 둘이 동네 친구인데 같이 계속 음악을 하고 20년 넘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지 않냐. 이런 주제로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저희는 둘 다 이렇게 드라마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영화나. 그래서 너무 좋다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걸 제공하겠다. 그래서 되게 신나서 그럼 OST를 우리가 만들고 있을 테니까 해보자. 그래서 OST로 시작한 게 이번 앨범이에요. 그래서 저의 19살 때부터 이야기를 쫙 순서대로 만들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자전적인 이야기가 예, 그죠. 쫙 예. 근데 드라마는 중간에 엎어져가지고 OST만 나왔어요. 드라마가 엎어졌구나. 네. 근데 언젠간 다시 할 수 있는 거네요.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두 분이 네. 주연이겠네요. 아니 이제, 저희 이제 예. 어린 시절부터 뭐 현재까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 시절을 연기하기는 아 그치 어린 시절만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오디션 봐야겠다. 비슷비슷한 친구를 딱 찾아가지고 네. 예. 저희가 막 동네 이럴 때 음반 가게 사장 막 이런 거 해볼까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 재밌겠다. 꼭 해야겠어. 네. 그 노래 제목이 피타파예요. 여기 최파타에 나오셔서 진짜, 피타파? 네, 안 그래도 저도 어감이 되게 비슷하다. 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타파가 뭐예요? 피자 타코 파스타요. 피자 타코 파스타. 이게 두 분의 최애 음식은 아닐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 음식이 전 세계 어디 가도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노래도 전 세계 어디 가도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바램, 포부 이런 걸 담은 곡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내나? 그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더라고요. 훅을 딱 보내줬는데 이런 뭐 우리가 이제 외국에 자주 나가니까 외국 나갔을 때 감정 같은 걸 곡으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 곡이 저희 앨범 마지막 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쫙 읽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갈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의 곡이어서 딱 야. 타이틀로도 그냥 하게 됐고 그러네. 아니 그럼 온열도 너무 좋지 않아요? 피자. 예, 피자 타코 파스타
피타파. 예. 그치, 우리가 뭐 라면, 짜장면, 탕수육 이런 거는 또 없는 나라도 있고. 뭐 김피탕. 우리 요즘 김피탕. 예. 뭐 뭐야? 김치 피자, 피자, 피자? 탕수육. 탕수육. 아, 김피탕. 떡튀순. 어, 예. 떡튀순처럼. 예. 오, 그냥 쫙쫙 나오네요. 예. 우리 닉네임 님이 피타파 음원 수입 반은 최파타로. 예, 님이. 와. 예. 예. 저는 피타파 노래 듣는 순간 최파타 생각이 났어요. 피타파, 최파타, 최파타, 피타파 제목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두 분 피타파 노래 부르시면서 최파타 생각 안 나셨는지. 아. 와, 되게 읽으면서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나도 막 최파타, 최파타 하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글로 있는 거 읽으려면 또 꼬여요, 꼬여요. 예. 오, 헷갈려. 피타파, 최파타. 피파타. 네. 피파타라고 할 것 같은데 이제 느낌. 피타파. 네. 아, 0851님이 네, 요즘 피타파 출근 퇴근 시간 차에서 맨날 듣고 있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이번 기회도 커피 드리고. 아,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약간 저희 이번 노래가 그래도 오랜만에 신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힘 내고 싶을 때. 빨리 듣고 싶어요. 우리는 한 번도 안 들은 것 같죠? 어? 예. 서운합니다. 그쵸? 서운합니다. 그죠? 뭘 서운해요? 이렇게 직접 보, 직접 보고 계속 계속. 최파타에는 이제 네. 피타파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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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자, 클린 버전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대요. 아, 그 저희가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가사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고 편하게 쓰고 타이틀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우리 또 심의가 있으니까. 그 중간 중간에 상표랑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애들 지워서. 아, 그걸 또 클린 버전이라고 하는구나. 이유가 있었겠죠. 그쵸, 네, 좋아요. 자, 너무 너무 듣고 싶어요. 자, 그러면 피타파. 듣는 동안 우리 라디오 앞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뭐 어디서 봤다 뭐 있을까요? 미담 뭐 이런 거. 예. 다이나믹 듀오의 피타파. 아, 피자, 타코, 파스타 다 먹고 싶네요. 갑자기 예. 배가 또 고파지네요. 그러니까 예. 피타파 듣고 오셨습니다. 선정님이 귀하다 귀해. 귀하다 귀해. 아, 예, 좀 귀하게 읽어주세요. 커피. 예. 지금 당황했어. 예. 지금. 커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 개코씨도 한번 선정 씨 거 좀 귀하게 예. 읽어보세요. 귀하다 귀해. 귀하다 귀해. 예. 절박한데 느낌.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제 두 분이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몇 학년 때부터 서로를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6학년 때 처음 같은 반이 돼가지고 6학년 때부터 베스트프렌드 지금까지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일단 집이 가깝고 저는 정문에 앞에 살았고 최재는 후문 앞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반 아니었어도 보긴 계속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 저는 작았고 최재는 컸는데 그때 그 처음 친해진 계기는 무슨 최자가 이렇게 그 프라모델 같은 거 소프트 비닐 킷 막 모델 같은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터미네이터 그를 에나멜로 칠해갖고 갖고 왔는데 너무 그 태진아 선배님하고 닮은 거예요. 그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가 아니고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근데 또 색칠은 잘해가지고 저도 이제 미술 좋아하고 이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처음에 친해졌다가 이제 그 6학년 후반 때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음악이 저는 막 춤추는 거 좋아하고 힙합 음악 듣고 막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형 통해서 받은 막 CD들 있잖아요. 그거 듣다 보니까 이제 같이 나눠 듣다가 보니까 이제 그쵸. 취향이 맞아 가기 시작했고 힙합 앨범이 한국에 소개가 제대로 안 될 때여가지고 수입도 안 되고 그래서 막 개코 친형 친구들이 외국에서 보내주는 것들 그러니까 유학생들도 많고 이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둘이 나눠 듣고 6학년 때 그때 이제 외환위기 터지면서 유학생들이 대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시면서 이제 CD들 뭐 네. 잔뜩 들고 오시잖아요. 그거를 그거 나눠 이제 들었어. 저희가 나눠 듣고 하면서 뭐 어떻게 이렇게 멜로디가 없는 노래가 이렇게 신나고 춤추기도 좋고 멋있을까 되게 쿨하게 느껴졌다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걸 듣는 애들이 몇 명 없으니까 그 애들끼리 엄청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동네도 이제 학교 안 사람은 정문 최자는 네. 후문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쭉 이제 친구였잖아요. 그쵸. 결국 이제 다이나믹 듀오랑 이렇게 해서 20년째인데
네. 우리끼리 진짜 한 번도 대판 싸워본 적은 없어요? 야, 내가 진짜 쟤 안 본다 진짜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싸우는 건 아니고 한 명이 한 명한테 때때로 되게 서운해서 그걸 표현할 그치, 때는 서운해. 있는데 충돌을 하지 않아요. 아. 한 명이 그러면 한 명이 그냥 미안하다 받아주고 그래서 그 간단한 말싸움 같은 거 정도도 거의 한 3년 된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게요. 네. 왜 우리 가끔 극적으로 나 쟤 다시는 안 봐 이러다가 뭐 한 3년 있다가 또 화해하고 이런 건 있어도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다고 한 번도. 보통 그렇게 막 싸움이 잦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이. 근데 저희는 싸움이 없는 그룹. 아, 비결이네 비결. 궁합이 너무 좋았네. 그런 것 같아요. 둘이 예. 성격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잘하면서 보니까 다른데 잘 맞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자, 다이나믹 듀오의 음악사 궁금하시죠? 계속 4부에도 이어집니다. 벌써 4부. 그러니까.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점의 파워타임 원의 누나 아 원의 화정 누나 원의 누나 아 원의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 개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초등학교 시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이제 쭉 이제 한평생을 거의 이제 같이 했잖아요. 개코랑 최자랑. 네. 그렇죠. 네. 안 변하죠 사람이. 어렸을 때 그대로예요? 아니면 달라졌어요 좀 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향은 그래도 있는데 좀 사춘기 한번 지나면서 살짝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변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코 봤을 때 거의 똑같은데 그 결혼하고 애가 나왔잖아요. 애 한 둘 낳은 다음에 되게 어른스러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 그래 그래서 애 안 낳으면 어른 아니야 이런 말 있잖아요. 연기하고 예. 있는 거야 연기. 연기 는 거 같아. 연기 잘해. 연기력 좋죠. 아주 캐릭터 잘 소화하네. 예. 그리고 최자는 어때요? 개코 볼 때. 제호도 사춘기가 지나면서 살짝 바뀌었죠. 왜냐면 오히려 그 초등학교 때는 조용한 편이었어요. 되게. 아, 네, 그래요? 조용하고 혼자 뭐 이렇게 집에서 막 만들고 뭐 하고 뭐 막 컴퓨터하고 막 그런 타입이었는데 어느 순간 좀 완전히 활발하게 사람이 좀 좋아요. 아까 이제 초등학교 시절 얘기했는데 두 분이 앨범 발매 전에 초등학교 때 생활 기록부를 공개했단 말이죠. 당시 사진과 함께 사진은 정말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이크를 가까이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남아 있다니까. 그렇죠? 있어요. 그 머리는 안 남아 있는데. 아, 저때 저 좋았지.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생활 기록부에 선생님들이 쓴 글이 너무 재밌잖아요. 예. 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개코 씨, 예, 김윤성 씨. 뭐라고 썼어요? 두뇌는 명석하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성격이 쾌활하고 적극적이어서 그부간의 인기가 높음. 오~ 근데 진짜로 딱 이랬어요. 굉장히 쾌활하고 적극적이었구나. 그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 아이. 그러니까 막 그 그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키가 작은 애들 큰 애들 좀 나눠져가지고 그룹으로 네, 놀잖아요. 근데 앞쪽, 모든 뒤쪽? 그룹하고 다 잘 노는. 약간 인기 많아서 반장대에서 잘 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난 느낌이죠. 진짜 그랬어요. 네. 인기 때문에 그래요. 반장 됐다가 예, 너무 못해서 막 왜 예. 선생님들이 또 미는 학생들이 있잖아 예, 그런 거 할 때 근데 그쵸. 이제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이 미는 예. 오, 너무 좋은데 윤성이 예. 자 그러면 우리 최자는요 열심히 노력하여 학업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매우 발전적임 성격이 온순 침착하고 마음씨가 고와 친구들이 좋아함. 네. 아, 다 결들이 좋았구나. 다들 그 친구들 간에 인기가 좋은 친구였네. 예. 그리고 뭐 우리 앞줄은 다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 뭐 우리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예.
두뇌는 명석하나 좀 노력이 필요함. 그런 거 있잖아. 네. 학업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면 매우 발전적임. 예. 이때 약간 6학년 때 같은데 예. 저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공부를 안 하다가 6학년 때부터 좀 공부를 하고 개코 같은 경우 보면 저는 오히려 이때 되게 공부를 잘하다가 공부 안 했어요. 6학년 때부터 좀 바람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진짜 정확하게 써주셨네. 그렇죠? 네. 우리 재호는 열심히 노력하여 학업 능력이 향상되고 있고 네. 우리 유성이는 두뇌는 명석하나 좀 요즘 노력이 안 해. 진짜 딱 맞아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예. 맞아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생활 기록부를 그렇죠. 작성해 주셨어요. 맞아요. 요즘은 제가 모릅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전화로 예. 하시죠. 예. 예. 전화로 상담 이제 항상 분기마다 이렇게 와서 그러네요. 예. 상담해 주고. 자, 이렇게 오랜 역사를 함께 온 두 분 이제 아까 다이나믹 듀오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이제 제작될 뻔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작이 될 수 있겠네요. 언젠가는. 되게 희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가 지금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제작비는 아닐 거 아니야. 제작비겠죠. 제작비야? 그럼 투자자들을 좀 찾아볼까? 네, 예. 뭐. 네. 근데 일단 그 예. 처음에 막 그런 스크립트 같은 거랑 막 시나리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조금 이제 멈추게 된 거예요. 네. 멈춘. 네. 살짝 멈추자. 네. 시나리오 응모 받고 저희가 멈춘 거 아니에요. 제작사 거기서. 쪽에서 잠깐 예. 멈추자. 예.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다이나믹 듀오 음악사의 기승전결이 될 노래 어떤 곡일지 이런 거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골라주신 곡부터 만나볼게요. 이거 우리 또 김희철이 아니라서 처음 들을 때 몰랐어. 뭔지 여기 딱 나와서 네. 네. 자, 다이나믹 듀오의 역사가 그야말로 시작이 된 곡입니다. 링마 벨. 이 노래를 기승전결의 기로 추천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시작이니까 예. 네. 이 노래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었다. 왜냐면 이전에 CBMS라는 팀을 하다가 예. 그게 뭐 어쨌든 불화가 있고 그래가지고 해체를 하고 둘만 남았는데 예. 또 그 당시에 회사들을 막 만나고 다녔는데 니네 둘이 하는 거는 뭐 믿었지 않다. 그래서 앨범 안 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 회사를 만나서 막 지지고 하다가 계속 타이틀곡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너무 안 좋아하셔가지고 사장님이 이것도 못 나올 뻔했는데 윙마벨이라는 곡을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행히 앨범이 발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사장님들이 귀는 또 있어. 대중적인 감이 그쵸? 확실히 좋으시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타이틀곡 계속 아니라고 그죠. 백한 거 아니에요. 거절당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갑자기 딱 들으시더니 이건 그 당시에 우리 회사에 브라운 아이즈가 있었거든요. 예. 야 이거 나얼이 형이 피처링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나얼이 형 피처링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그 노래가 처음엔 저희도 긴가민가 했는데 나얼이 형 딱 들어간 다음에 이 노래는 타이틀곡이다. 이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기네요. 기기. 네. 조금 더 들어볼게요. 자, 이제는 기승전결 승에 해당되는 노래가 네 다이나믹 듀오 고백. 듀오 20이죠? 예. 더블 다이너마이트의 타이틀곡 고백. 이게 이제 승으로 고르신 이유는? 이제 살살 올라가는 분위기. 그렇죠. 네. 라이징에서 막 올라가는 거죠. 이제 2집까지 냈다라는 거는 저희한테도 의미가 컸었거든요. 항상 그 전에 음악할 때는 이제 이번 앨범 내고 다음 앨범 낼 수 있을까? 항상 그 불안감에 살았었는데 2집 이 곡도 사랑을 받고 나서부터는 우리 좀 공연할 때 할 곡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이 생각을. 그리고 또 대학 축제에서 너무 사랑받고. 이 노래 신기하게 저희가 20대 때 만든 노래라서 그런지 가사가 지금 20대 그 친구들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무대 이제 대학교 축제 가도 이 노래를 떼창으로 해주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가사 중에 억지로 26번째 미역국을 삼킨다. 26대 군대 갔다 오면 30이야 이런 가사도 있고
그때 서른 되는 게 엄청 두렵고 무섭죠. 엄청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해놓은 것도 없고 서른 되면 네. 일단 많이 늙은 것 같고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가고 이런 네, 청춘 없고 게다가 군대라는 게 그 당시에는 아 음악이라는 건 특별하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도 우리가 음악을 할 수 있을까? 아 너무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무서운. 그 당시만 해도 네, 군대 다녀오면 약간 커리어가 맞아 힘들어진다라는 힘들어진다. 그게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보다 길었고 예 맞아. 그 약간 느낌이 군대 갔다 오면 너무 어른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던 시대여서 말이 그렇지 이제 늙어버린 것 같아. 감을 잃을 거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26 너무 애기잖아. 그죠. 서른도 너무 애기잖아.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예,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때는 왜 그런 걸 모르고 많이 힘들어했는지. 맞아요. 예. 진짜 저희가 힙합 버전으로 만든 서른 즈음의 같은 노래인가요? 그러네요. 좀 더 들어볼게요. 네. 기승전결의 전으로 예, 다이내믹 듀오의 에아오 이 노래가 이제 전 기승전 왜 전일까요? 사실 저희가 이 노래 만들 때는 이제 우리도 음악을 많이 했고 진짜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걸 하자 그 전에는 해보고 싶은 걸 했지만 타협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힙합 곡을 만들기 위한 타협들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멋있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만들었던 곡이 이 곡이에요. 그리고 네. DJ 프리미어라는 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힙합 음악을 만든 사람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뉴욕에서 모셔와서 서울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뮤직비디오도 같이 찍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냥 좀 꿈을 이룬 것 같은 노래여가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듀의 음악 세계를 이제 펼칠 만한 여유가 된 거지. 승이 있었으니까 이 전도 있었던 그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뭐 사람들도 박수를 쳐준 노래였어요. 그냥 니네 이런 것까지 하고 멋있다. 멋있다 했는데 그게 그렇게 묻힐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역주행이 그죠. 되려니까 그 SNS를 통해서 갑자기 역주행을 해서 엄청나게 다시 조회수가 올라가고 야, 그럴 때 기분은 어떨까?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곡 했어 뭐 인기랑 상관없어 이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그 흥분한 거를 감추려고 그 너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설레고 기분이 좋고 맞아, 막 자랑하고 싶은데 화장실 가서 웃잖아. 네, 화장실 변기 안에 문 닫아놓고 보고 계속 있고 계속 찾아보고 와 또 올라왔어 이상한 거 봐요. 그 플랫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막 검색해서 계속 보고 있고 조회수 올라가도 무서워. 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몰래 보고 이 노래가 역주행하는 거 휴가지에서 알게 됐다고. 야 멋지다 여유. 저는 이제 가족끼리 이제 그때 한창 큰일 끝내놓고 갔다가 이제 뭔가 수상함을 감지했어요. DM이 막 오길래 근데 이게 한국 분들이 DM 보내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너 혹시 아냐 그 노래가 지금 어디서 바이럴 되고 있는 거 아냐 이게 뭐지 약간 수상한데 그래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 플랫폼. 근데 이 곡 자체가 너무 트렌디하니까 그냥 신곡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작년에 역주행할 때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게 신곡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는 정말 저한테 좋은 걸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멋져요. 네. 우리 그러면 이 선배 다듀세요 라고 하신 닉네임 네, 분의 거 좀 읽어볼까요? 다이내믹 듀오 차트 다이내믹 듀오는 차트 정주행 역주행 다 해보셨잖아요. 차트 정주행이 좋은가요? 역주행이 좋은가요? 그래 뭐가 좋을까? 두 개 중에서 조금 더 좋은 게? 뭐든지 주행해주면 고맙죠. 주행 자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근데 자율주행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가만히 있어도 예. 알아서 좋아해주시는 이야 둘 다 자율주행이야. 하다가 또 이렇게 역으로 또 자 들어보죠. 자, 성공의 맛이 담긴 노래가 진짜 있습니다. 피자, 타코, 파스타, 피타코 흐르고 있는데 자, 이 곡을 결로 고르신 이유는 뭐 결이 아니지만 굳이 이제 기승전결하니까 네. 피타파, 피타코래. 피타코. 피타코, 피타파. 예. 예, 피타코.
어, 두 분은 아 내가 진짜 성공했구나 라고 느낀 적. 그냥 요즘에 다른 거보다 저희가 진짜 여러 가지 스타일의 공연을 다 하거든요. 저는. 뭐 무슨 커피 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슬기 축제도 하고 배양 축제도 하고 빙어 축제 힙합 페스티벌도 나가고 여러 가지 스타일의 무대를 다 하는데 좀 어려운 무대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지역 축제들 같은 경우에 무슨 포도 축제 이런 거는 연령층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쵸, 어. 저희가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기가 좀 힘들었는데 어, 어. 요즘에 이런 무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어. 거의 모든 무대를 어느 정도 만족해야만 즐기는구나. 네, 소화를 해내거든요. 예. 그래서 아, 우리 약간 성공한지도 모르겠어. 왜냐면 처음에 그냥 앉아 계시던 분들이 공연 끝날 때 다 일어나서 춤 같이 춰주시고 아, 이런 거 보면 예. 그 연령층이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렇겠죠. 초등학생 어린아이도 있고 이것도 그 친구들이 다 대충 만족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빈도가 많아지고 그때 딱 느끼는 거야. 아, 그래 성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즐기잖아요 이제는. 그 어. 세대 저희 음악을 즐겨주시는 세대 폭이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아, 우리 좀 오래 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5108님이 두 분의 음악엔 공감되는 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힘들고 지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골라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힙합은 가사죠 뭐. 네. 저희가 저희가 오래가지고 노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희가 열심히 살고 그 상고에 대한 가사를 많이 썼나 봐요. 이런 저런 상황에 맞게. 자, 피타파 들어볼게요. 네. 금희 씨가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오늘 놀러 가느라 최파타 못 들으신 분들 안 됐다. 어머. 너무너무 자주 팬이시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1571님은 다듀는 오늘 하루로 너무 부족하네요. 앞으로 최소 3번 더 나와주세요. 다듀 음악 오늘 기승전결 중에 기만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나는 기도 못 들었어. 기억만 들었으니까 예. 계속해서 나와주세요. 네. 저희 뭐 계속 또 앨범 네.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나와야죠. 그러니까. 네. 네. 1512님이 두 분 오래오래 음악해 주세요. 맞아요. 그쵸, 저희는 그 강퇴당하기 전까지 은퇴는 안 하는 걸로. 강퇴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니네 막 다듀가 막 70, 80 돼서도 막 무대 있고 그러면 어 그건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가 막 그쵸. 외국의 그런 아티스트들 너무 부러워했잖아요. 제임스 브라운도 예.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연하고 2, 3주 전까지 그러니까. 공연하고 그런 게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그런 관절을 잘 다듬어서 맞아요. 갖고. 그때 최자가 그랬다 그랬지 사주팔자보다 건강검진 뭐 이런 아, 얘기 뭐,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저희... 저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검진 열심히 일단 건강을 받고. 해야 저는 요즘에 뇌 영양제도 먹고 있어요. 가사 까먹을까봐 맞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부터 네. 인터뷰할 때도 영상으로 보면 둘이 계속 어딘가 주무르고 있어요. 네. 너무 그리고 되게 잘 주물러요. 림프 쪽을 예, 인터뷰하면서도 림프 쪽을 싹싹 누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주사연 씨가 오늘 방송 들어보니 둘이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크크크크 백년해로 하세요. 아이고 예 백년해로 하세요. 예. 자 다이나믹 듀오 분들 오늘 감사하고요. 네. 30주년 때도 최파타 놀러 와주기. 예, 우리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 30주년 파티도 하시면 예. 네, 당연히 저희라고 생각해요. 단골이니까 무조건 와야죠. 그러니까 와야죠. 와야지. 네. 자, 다이나믹 듀오 이번 앨범 중에 드라마틱. 이것도 너무. 되게 드라마틱한 노래예요. 예.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두 분이랑 인사할게요. 오늘 다듀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